지구를 지키는 전통적인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이 내달 출간될 만화에서 양성애자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슈퍼맨이 등장하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만화 출판사인 DC 코믹스가 대표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을 성소수자로 설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DC 코믹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대 슈퍼맨 존 켄트가 다음 달 9일 발간되는 최신편에서 양성애자로 묘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맨의 아들인 존 켄트가 양성애자라는 소식은 미국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표방한 내셔널 커밍아웃 데이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이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류에 편승한다,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슈퍼맨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미지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맨에 대해서 말하자면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이제 자라나는 세대한테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 같은 거를 부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한편 존 켄트의 양성애자 설정은 슈퍼맨인 아빠 아래서 컸던 아들이 어린 시절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동성애 또는 이런 양성애와 같은 것들을 보편화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슈퍼맨이 이제 설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겠고, 갈수록 늘어나는 LGBTQ, 즉 성소수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